먹을 텐데. 자, 오늘은요, 미 군용시설 안에 들어가서 부대찌개를 먹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여기 맛있는 꾀기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고기. 가게 오픈이 4시인데, 4시에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앞에 손님분들이 줄 서 계셔서 제가 지금 뒤에 지금 숨어 있는데, 여기 신동엽 씨가 좋아하는 초원이라는 숯불구이 집도 있고, 이 집도 신동엽 씨가 되게 좋아하는 집입니다. 들어가서 얘기 나누시죠. 오늘 갈 곳은 남영돈입니다. 가브리 두 개, 항정 하나를 일단 할게요. 이 공간은 이 사장님이 원래 살던 집이래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자기 방이었대. 그래갖고 밑에를 이제 영업을 하고 여기는 지인분들만 이렇게 초대하려고 이제 오픈해 주시는 곳이라 되게 마음적으로 고맙고, 제가 이 집을 이제 저도 막 먹는 걸 많이 좋아하고 찾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집에 대한 포스트가. 그럼 요즘에는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푸드 인플루언서들끼리 이렇게 친해요. 그 그룹이 이렇게 몇 개가 있대. 지금 이번에 쫙 떴거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예를 들어 한 30명을 쫙 부르면 그 인플루언서들이 그걸 쫙 써주는 거야. 그러면 그 집이 쫙 잘 되고, 약간 주식으로 치면 작전주랄까? 그럼 이제 그중에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친하면 아무래도 좀 좋게 써주기도 하고, 심지어 몇 백만 원씩 받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고맙습니다. 인스타에 팔로워가 꽤 되면, 그렇잖아, 그게 나의 매체인데 여기에 노출이 되니까 홍보비를 받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건 작전주구나. 그럼 이제 개미들이 가서 상처를 받는 거지. 와, 막 여기가 핫하대 하니까. 근데 그게 너무너무 저는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끼리의 어떤 작전주들이. 사장님. 근데 그중에 물론 맛있는 데도 있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한 번에 확 올라오는 곳들은 그렇게 맛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이제 그게 있어요. 이렇게 고기가 따른데 고기를 여기다 담아서 일부러 찍고 막 약간, 약간 좀 불쾌하달까? 만약에 그게 진심이면 오케이. 근데 누가 봐도 조금 이건 작전인 것 같은. 근데 딱 이 집이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던 게, 너무 많이 올라오고, 심지어 거의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이 집을 이야기하고,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 저기도 뭐 물론 되게 맛있어 보이지만 작전한 집이겠지,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SBS, 그것도 동엽이 형이 이제 자리를 소개해 줘가지고 또 친하세요. 그래서 와서 먹어보게 됐는데, 사장님이랑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랑 또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정말로 맛있어서 잘 된, 그리고 초반에 되게 고생을 했는데 그게 있었대는. 최자가 우연찮게 한번 왔는데, 최자 때문에 한번 빡! 최자는 뭐 이렇게 돈 받고 그런 애가 아니니까. 그때부터 계속 인기가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되게 좋은 퀄리티로 지금 침 계속 나온다. 그래서 아, 이 집은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워낙 잘 되는 집에다가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있으니까 되게 쭈뼛쭈뼛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먹을 텐데는 하고 싶으시다는 거야. 이건 자기가 먹을 텐데 좋아하신다고. 인정받는 것 같은 기분이라서 내가 너무 행복해갖고 약간 콘서트 매진된 것처럼 행복했어. 약간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먹을 텐데 라면 자기도 인정하니까 아주 후. 그래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여기 사용하는 숯을 보시면 일단 깜짝 놀라고, 그리고 고기를 다 구워줘요. 쪼이면 7,000원? 18,000원 1인분 해서 구워주고 이 숯 쓰는데 남을까 싶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사장님 욕심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요리를 되게 좋아하고 잘 하시는데, 여기 있는 모든 찬을 다 직접 만드신다고 해요. 근데 이따 나오겠지만 아주 좋습니다. 젓갈류도 너무 맛있고 파김치도 깨끗하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와볼 만한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군데 사람들이 꼽는 그 집들 있잖아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집이 조금 더 전 제 취향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이어트하고 있는 현수랑 돼지고기를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찬 술이, 뜨거운 술이 없어서. 어디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외국 바텐더가 맥주 기울여서 따르지 말라고. 그래서 거품이 실컷 나오게 해서 먹어야 좋지, 이렇게 거품 없이 따르고 한 다음에 그러면 속에서 터진다고. 사람이 참 믿게 되더라고. 약간 휴지 이렇게 탁 넣으면 팍 터지고 그거지.
공유의 맥주. 공유 맥주 많이 안 먹을 텐데. 네, 고맙습니다. 한 사람 다 하나씩 준비하겠네. 해서 이렇게 된장, 와사비, 꽃소금, 그리고 오징어 젓갈, 그리고 조개 젓갈이 나오는데 조개 젓갈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소금에도 맛있고 고추냉이에도 맛있고 이런 게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징어 무침이랑 14,000원, 15,000원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아니라 드셔보시면 아 뭐가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잘 되는구나, 작전으로 잘 된 집이 아니구나 라는 게 딱 느껴져갖고 하여튼 소개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맛집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21이네 조금만 먹겠습니다. 조금만. 건배, 현수의 다이어트를 위해 건배. 유튜브에서 형이랑 같이 빼자니까 참. 이렇게 메인 나오기 전에 차가운 빈속에 소주가 탁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찬을 먹는 맛이 있어. 라면이랑 짬뽕 혹 해서 먹는 것도 좋지만 뭔가 아직 배가 고픈데 빈속에다가 소주를 탁 넣어서 야 이 새끼 뭐하는 거야, 뭘 먹어야지 그럴 때 약간 이런 거를 딱 먹었을 때 소주 맛만 싹 느껴질 때 그 기분. 좋습니다. 이게 별미야. 되게 부드러운. 이 안에 있는 고기 맛은 그냥 그렇습니다. 왜냐면 거기 자기의 육수를 거의 국물에 다 빼주고 이렇게 조직만 남아 있는 거라. 근데 되게 부드럽고 약간 토마토 스튜 같지 않냐? 약간 이 가불 있어요. 먼저 올려놓을게요. 네네. 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아 이거 이거는 안 나온 서비스. 그래도, 서비스입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누구나 와서 먹어볼 수 있는 집을 일단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집은 줄 서야 되잖아 어차피.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미안하달까. 용용 죽겠지도 아니고. 근데 저는 먹고 진짜 아 여기 소개하고 싶은 맛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 거 이렇게 사실 뭐 저희 그럴 때도 있고 한데 저도 이제 어쨌든 좋아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막 나오고 싶고 이런 거. 네. 근데 그게 사실 좀 있었거든요. 마음속으로. 아 이게 나오면 되게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아. 앞으로도 뭐 그 이게 유튜브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때마침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전 너무 아 뭐 이게 너무 아름답다. 이래야 되는데 원래 서로 아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섭외가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 다 안 하려고 그러시고. 왜냐면 가시는 데마다 네. 잘 돼. 그리고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 네. 그러니까 이 집은 뭐랄까 전 또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집을 소개해도 호불호가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집의 단점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싹 구워갖고 싹 먹어야 되는 사람은 여기 못 와. 여기는 이렇게 한 점을 우와 맛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막 술 먹으면서 길게 얘기하면서 먹기에도 왜냐면 이렇게 굽고 바로 먹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말라가는 걸 보는 게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굽는 입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항상 손님들 오면 이게 굽고 있는데 막 얘기 막 하시면 마음이 굽고 타임을 못 잡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 네. 닥치고 드세요 할 수는 없고 아 이게 드셔야 되는데 자꾸 왜 이러시지. 아니, 여기 옆에 놓으면 점점 마르거든. 하여튼 야 이런 되게 질 좋은 사장님의 집착이 있는 고기를 한번 맛보려면 올만한 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먹을게요. 네, 그거 드셔도 됩니다. 소금으로. 네. 아 이렇게 조개젓이랑 같이.
아. 정예병도 좋아하시죠? 아, 예. 아. 정예병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맛있는 거에 제일 집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진짜. 저보다 조금 형님이신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나이 때 이게 뭔가 자기를 열심히 해서 뭐 성공이랄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나보다 좀 형들이 많이 하는 게, 가정이 있고 그래도 자기 놀 공간 만드는 걸 되게 집착하더라고.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그러면 약간 지탄을 받는 게 아니라, 뭐 나쁜 짓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뭐 프라이빗하게 방음돼 있고 막. 아, 그렇죠. 어, 음식도 해먹고 노래도 부르고 당구도 치고 약간 뭔가 그거를 형들이 너무 귀엽게, 야 형이 뭐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가서 막 하기는 또 쉽지 않으니까 근처에서 이제 해결은 다 하고 싶고,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음식점을 늘리게 된 거거든요. 음식점 늘리게 된 계기가 사실 막 되게 엄청 뭐 돈을 벌어야겠다 뭐 이런 개념보다. 어디서 고기를 띄세요? 그럼 비밀인가요? 품종보다는 지역에 따라, 아... 계절에 따른 지역에 따라 고기 맛이 좀 틀려지더라고요. 아... 그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어디 지역 뭐 농장 계약이 아니라, 네. 그 업체에서 가져오는 선별해 주는 좋은 고기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안 좋을 때도 있긴 한데, 안 좋으면 이제 다시 원위치 하고 이제 다시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슈퍼 파워 맛있다 진짜. 이게 잘 구우시는 것도 있고 숯도 좋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귤 딱 씹으면 물 넘어가듯이 물이 쭉 나오는 일은 많이 없잖아. 그 차이인 것 같아. 황정? 네, 황정. 야, 맛있다. 이 덕순누는 맛있어요? 어, 그러니까 덕순누 깐풍기가 오, 궁금하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오늘은 약간 먹을 텐데가 아니라 토크쇼 분위기로 남영돈 사장님 토크쇼로 가겠습니다. 근데 얘기가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음식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영돈 안 했겠죠, 저는. 그때 이제 냉면하고 있었겠죠. 아, 너무 궁금하다. 아버님이 하시던 남포 면허 냉면. 아이고, 먹어야지. 주면 먹어, 빨리. 주면 짭짭 먹으라고. 야, 이렇게 두꺼운 한정살은 그지? 맛있어? 와. 야, 이 표현이 딱 좋지 않은데. 이렇게 씹으면 한라봉 천혜향처럼 이렇게 피가 아니라 이거 있는 안에 육즙이 쭉 일단 꿀꺽 생겨지는 게 이 집이 나는 한국에선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참 잔인한 게 누가 이렇게 고생해줘서 먹는 게 맛있어. 진짜 그렇지 않아요? 시는 얄구죠. 누가 날 고생해서 주물러줘야 시원해. 절대 나 혼자는 안 돼. 아이고야. 아, 진짜 맛있다. 오늘 목살이랑 삼겹살은 좋아요? 삼겹살은 괜찮아요. 삼겹살도 하나 드셔도 괜찮아요. 그럴까요? 제가 지금 카메라 못 찍고 있는데 현수가 너무 신이 났습니다. 다이어트 하다가 얘를 우리 형수님이 만든, 매일매일 만든대. 매일매일 김치에다가 이렇게 빨리 먹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와. 사장님 다음에 저희 집에서 좋아하시는 거 제가 한번 열심히 요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저는 한식 좋아하죠. 한식. 진짜 저는 딴 거 없거든요.
전 맛없으면 소개 못해요. 적어도 어차피 욕먹을 거면 내가 그게 싫으면 미안한데 난 너무 맛있었거든 이래야 되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맛있어 할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맛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집이 누군 안 그렇겠냐면 딱 아 이게 미슐랭을 할 수 있는 집이 아닌가 싶어 나요. 그러니까 음식은 한국의 삼겹살이 이런 버전도 있구나 이렇게 공들여서 서민 음식인데 냉동도 맛있고 팬프라이도 맛있고 하지만 야, 이 좋은 수채다가 이렇게 좋은 고기를 구우면 씹을 때 국물이 확 생켜지는구나가 너무 소개하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한번 꼭 접대를 하겠습니다. 저희 식사를 좀 시킬까요 그러면? 오늘 비빔 쫄면으로 가자. 갑니다. 너무 양파를 못 본 척한 것 같아서 양파를 한번 가야겠다. 우리 대표님 송중기랑도 친해요. 그잖아요. 저번에 근데 중기가 갑자기 와갖고 사장님 인사한다고. 가서 뭐라 그러고 갔지? 뭐 김치찌개 맛있다는 등 뭐 뒷싸고 갔잖아요 한 번. 남영도는 닭도리탕 맛집이라고. 남영도는 닭도리가 맛있다고. 걔도 약간 상남자라 이렇게. 그러니까 형수님이 요리 잘하시는 거야. 이것저것 사이드로 내주시는 음식이 맛있는 거야. 야. 이거 드시고. 카메라 꺼지면 닭도리탕 드세요. 해놨어요. 네? 진짜? 네. 그럼 먹어야 되네. 해놨어요. 이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송중기가 좋아하는 닭도리탕. 야. 성원이니까. 먼저. 오. 안녕하세요. 오. 야. 뭐 알았어? 아니 저 오늘 근처에서 먹는다며?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딱 주차를 하고 키를 뽑는데 전화가 가지고 취소됐어요. 여기 청담 우정 그 오너 셰프 예. 요리하는 사장. 네네. 지금 요식업 하는 사람끼리 다 친해서 작전주로 가게 홍보하고 이런 거 내가 되게 별로라고 소개했는데 지금 딱 한테 내가 모르게 했는데 아니 그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를 시청자가 알았으면 좋겠어. 갖고. 저도 갔는데 초대를 받고 뭐라 갔는데 맛이 없으면 안 올려. 못하겠더라고요. 맛이 없는 거를 맛있다고 하는 건 좀. 그리고 돈 받고 하는 사람 되게 많고. 인플루언서 중에서는. 있죠. 그거는 뭐. 그걸 듣고 나는 왜 돈을 못 받는 걸까? 이상이 들어요. 우리 비빔 쫄면을 위해서 남겨놔야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먹을 텐데 시작하면서 사실 형 지금 쭉 생각해도 한 30군데는 있는데 그 중에 거절당한 데가 벌써 한 6-7군데는 있고 근데 이렇게까지 식당 섭외가 어려운 일인 줄 잘 몰랐지. 처음에는 그냥 내 자랑이 그거였잖아. 내가 제가 먹을 텐데 돈 주세요 뭐 홍보 시켜드릴게요가 아니라 너무 맛있어서 제 방송 시켜주세요가 나는 나의 그거였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왜냐면 사정이라는 게 다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고 근데 오늘 딱 내가 맛있는 집이라 소개가 돼서 너무 신났지만 또 역시 시청자분들이 줄을 서야 되는 집인데 그게 너무 좀 나만 특권을 누린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오늘의 버전은 여기 와서 드세요라기보다 이런 맛있는 집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꼭 드세요라고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아까도 어쨌건 오픈런이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였잖아. 한 다섯 팀 정도 대기였는데 그래서 댓글도 열심히 보고 막 되게 책임감 없이 짝짝짝 소개하면서 먹던지 말던지가 아니라 항상 되게 신경 쓰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집은 대단히 맛집이라 너무 제가 신났고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송중기가 와서 농담으로 여긴 닭도리가 맛있지 그랬다는데 닭도리를 끓여놓으셨다길래 닭도리랑 오늘 쉬는 날이니까 한 잔 더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먹을 텐데 왔습니다. 네. 야, 왔습니다. 비빔쫄면 먹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기가 맛있다고 하는 닭도리에다가 소주를 먹어야겠구나, 오늘은. 요거를,
오늘의 먹을 텐데 남영동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